예, 저는 정보보안 운영팀장 최수경이고요. 입사 19년 차입니다. 서비스 산업 유지팀을 맡고 있는 입사 18년 차 엄현 팀장입니다. 반갑습니다. 수출 기업화팀의 김낙곤 팀장이고요. 입사 23년 차된 꼰대입니다. 다들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저한테. 꼰대가 되었다고. 네, 저는 홍보실에 근무하고 있는 박창은이고요. 2007년에 이직을 해서 15년 차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신남방 신북방 경제협력팀 한성욱 사원이고요. 사회생활 4년 차입니다. 저희 그 입사 동기 방이 있는데 청명한 날씨에 본사 건물을 한번 찍어서 올려주고 그런 게 쌓이다 보니까 이제 부장님 단톡방에 들어가도 격차가 없을 것이라고 이렇게 조금 추천을 기본적으로는 좀 흐름에 따라가자. 좋아하시는 어떤 노래라던가 좋아하시는 음식 중간중간에 한 번씩 제가 준비한 거를 이렇게 보여주자. 우리 직원들이 그걸 상당히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일하는 것보단 아무래도 노는 게 좋죠. 기본적으로 이제 코트라에 계신 구성원 분들이 뭐 새로운 경험 그리고 해외 경험을 추구하시는 분들이다 보니까 그런 면에서는 저도 같은 공통점을 가지고. 아, 요즘 인턴분들 저희 TV도 있지만 정말 열심히 하시더라고요. 그렇게는 못할 것 같아요. 그래서 배낭여행 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차라리 돈을 쓰겠다. 오 노. 저부터 망가지는 그런 걸 많이 주니어 때부터 했었거든요. 팀장이 되었지만 지금부터 제가 먼저 이렇게 망가지면 자연스럽게 서로 이렇게 좀 어울릴 수도 있고 마음을 터놓고 얘기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너 뭐 춤만 춰봐. 뭐 옛날에 그랬었거든요. 근데 저 그런 게 되게 잘 못해서 싫었었어요. 인간적인 어떤 교류가 조금 있으면 좋지 않을까라고 최근에 생각을 많이 했었거든요. 그래서 부장님들께서 장기자랑을 보여주신다면 보여드릴 생각이 있습니다. 함께 하면 좋지 않을까. 제가 팬카페로 있는 가수분의 1집 앨범명. 예전에 제가 어떤 지인분한테 회사 어디 다니냐, 아, 저 코트라 다닙니다. 그랬더니 뭐 코트라? 흰머리가 많아서 백희라고 했나? 라고 이제 좀 계속 신경 쓰일 것 같아서. 굳이 일부러, 예, 일부러 설정했습니다. 사군자부터 해서 뭐 경설지공, 뭐 반딧불이 조금 친근감 있게 정동필로 선정을 했는데 닉네임 자체에서 뭐 의심을 받은 것 같진 않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주니어 직원들하고 많이 부딪혀본 경험 자체가 없어요. 제가 이제 실무자일 때도 집중력 있게 일하고 있는데 이제 팀장님이 이렇게 어슬렁거리고 와가지고 뭐해? 바빠? 이러면은 업무의 흐름에 맥도 끊기고 되게 좀 불편했거든요. 막상 제가 이제 팀장이 되고 나서 보니까 제가 말을 걸 기회가 사실 잘 없습니다. 왠지 조심스럽고 그런 상황이라서 이제 약간 눈치도 보이고 이거를 이렇게 말하면 또 되게 부담 느낄까? 이런 것들을 저 혼자 계속 생각을 하는 거죠. 그 부분까지 사실 생각을 못했습니다. 약간의 어떤 눈치 플러스 바쁜지 안 바쁜지를 이제 보시고 배려를 해서 불러주시는구나라고 느꼈고요. 저는 가끔 이제 팀장님이 바쁘신지 안 바쁘신지 좀 배려를 안 하고 보고하러 가는 게 아닐까 좀 그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래도 이명기가 나이가 들면 좀 심해지더라고요. 그래서 기가 어두워지는 것 같고요. 솔직하게 말하면 세세한 느낌이 없어요. 요즘은 너무 밝고 즐겁게 다 잘하시잖아요. 어떠한 차이를 잘 못 느끼겠더라고요. 모르겠어요. 제 후배들의 저하고는 차이를 잘 느낄지 모르겠지만요. 예. 커피 한잔 할 때 이렇게 얘기를 해보면 본인들 얘기 잘하고
그렇게 하는 직원도 있는 반면에 좀 샤이하고 이런 직원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뭐 세대 차이보다도 친구들이 얘기할 수 있는 주제를 같이 던져준다거나 뭐 그런 것들로 좀 소통을 이끌어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웃느라 바쁘고 일단 읽느라 바빠가지고 조금 정신이 없었습니다. 제 첫 반응이 엥이었거든요. 그때부터는 더욱더 본격적으로 제가 산으로 갔는데 주제를 흐트려 놓으면은 미션을 하달받았기 때문에 계속 다시 돌아오려고 노력을 하지 않을까라고 제가 이제 생각을 했었거든요. 내가 하고 싶은 말 하고 이게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이 주제에 집중하지 않고 계속 그냥 뭐 회식이고 자네 승진일세 막 이랬고 아 전략인가 보다. 뭔가 이 말투에서 딱 느껴져가지고 처음에 정동길님을 했는데 신세계님이 되게 이렇게 정리정돈을 잘 해주시더라고요. 신세계 영화 있잖아요. 그게 좀 그 나이대가 누구누구누구야 너무 고맙고 정말 힘들었을 때 마음에 많이 남아있고 내가 앞으로 살면서도 계속 잊지 않고 따뜻한 마음을 가져갈게. 사랑한다. 선물. 상상도 못한 이렇게 요구하면 안 된다는 걸 말하려고 했던 것 같고요. 그 말을 어떻게 해요? 메셀러가 지금 다섯 가지 욕구를 하고 있잖아요. 쭉쭉 올라가서 자아실현의 내 욕구가 있는데 우리 직원들이 실제로 일을 잘하려면 자아실현을 할 수 있는 일하는 환경이 돼야 될 것 같아요. 그런 환경을 만들어주는 거는 다 같이 해야 되는 거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가장 같이 일하고 싶은 사람은 꿈과 희망을 찾기를 원하는 사람이고 그런 사람이 가장 좋은 사람이 아닐까 싶습니다. 옵스. 그 대화창에서 이게 조금 연식되신 분들은 아 이걸 이제 시그널로 삼고 그때부터 이제 막 집중적으로 막 요거 저거 저거 막 이렇게 운을 띄웠었거든요. 제가 약간 좀 필터링을 저희 팀장님께 한번 거쳤어야 되지 않나. 네, 아 이거는 100%다. 마지막까지 사실 정동길님을 생각은 하고 있었는데 이 대화가 약간 혼탁해졌잖아요. 그러면서 누가 무슨 말을 하는지 어느 아이디가 무슨 말을 했는지가 이제 저도 까먹어버린 거예요. 개인적으로 이게 그 세대 간의 어떤 소통이 잘 안 된다라는 것보다는 직원들끼리 상급자든 하급자든 간에 같이 어떤 공통의 추억을 만드는 게 체육대회라든지 뭐 이렇게
그런 함께 세대가 같이 얘기할 수 있는 어떤 공유할 수 있는 추억이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제 이전에 종합운동장에서 했나 저는 되게 우리 세대가 우리 할 말만 어떻게 보면 좀 많이 하려고 그러기도 하는구나. 평소에 대화할 땐 잘 몰랐거든요. 잘해야겠구나 이런 생각했어요. 우리 다 같이 잘 들어주고 다 같이 그 사람의 아픔이나 그 사람의 힘듦이나 또는 서로 케어해주고 관용해주고 도와주는 그런 게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먼저 다가갈 수 있도록 좀 노력을 하겠습니다. 먼저 식사 자리도 제안을 하고 지하 1층 가서 커피도 드시고 그동안 너무 기다리기만 해서 이제 다가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백희였습니다.